여러분이 골프가 그토록 안 되는 데에는 그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아요. 위 그립,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훅 그립.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왼손의 회전 반경, 내측으로 회전하는 반경, 그리고 외측으로 회전하는 반경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뉴트럴은 다른 누군가의 뉴트럴 그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안쪽으로 돌렸을 때 아무리 안 돌아가도 180도 이상 돌아가고요. 엄지 기준. 바깥쪽으로 돌리면 90도 이상 돌리기가 힘듭니다. 일반 남성의 경우에. 그 중간점을 찾는다면 어딜까요? 바로 이 지점이 아니라 이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여러분의 뉴트럴 그립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쉬운 골프를 치실 수 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안녕하세요. 이병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체계화된 멤버십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멤버십, 멤버십 1, 멤버십 2, 멤버십 3. 그래서 뭐 스윙을 배운다거나 타이밍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히팅을 배운다거나 매니지먼트를 배울 수 있는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골프 실력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립,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립을 처음 배울 때뭐 손가락을 어떻게 쥐고 손바닥을 어떻게 놓고 우리는 어떠한 비판의식 없이 그냥 잡으라는 대로 잡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매체,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매체에서는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선, 크리즈라고 하는 이 선이 코를 향하게 되면 위 그립이라고 그러고 약한 그립, 오른쪽 뺨을 하면 내 뉴트럴 그립, 그리고 오른쪽 어깨는 스트롱, 그 바깥쪽으로는 훅 그립이라고 해서 이걸 계속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요, 그립이라는 건 오른손 기준이 아니라 이제 왼손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왼손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엄지를 세우죠. 안쪽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정말 남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180도 이상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돌리면 90도 이상 돌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더 돌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더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을 할때 이만큼을 다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쓰는 반경, 어느 정도 쓰는 반경을 생각을 했을 땐 실제로 우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 위기나 뉴트럴 그립이 가운데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여기는 180이고 이쪽이 90이니까 270도. 그러면 135도는 이쯤으로 될 거니까 이 선이 이렇게 왔을 때 잡히는 그립, 거의 손등이 위로 올라와 있는 그립. 굳이 내가 손가락을 밑에서 볼 필요가 없구나. 그냥 위에서 덮어 잡았을 때이 그립이 나에게는 현재로서는 뉴트럴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백스윙 때도 돌아가는 양이 일정하고 그다음에 팔로우스루 임팩트 이후에 돌아가는 양이 일정할 수 있는 그 오른쪽과 왼쪽의 대칭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똑바로 옆에서 들어와서 이런 잡는 그립을 뉴트럴이나 아니면은 위 그립을 잡았을 땐 전부 다 돌리지 못하니까 오른쪽으로 공이 날아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회전 반경에서의 뉴트럴을 찾게 되면 위에서 덮개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이 똑바로 가거나 왼쪽으로 감기는 거 쉽게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공을 끌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 아니면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이 윗그립, 뭐 뉴트럴 그립, 스트롱 그립, 훅그립을 정하지 말고 내가 돌아가는 반경, 엄지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만큼 돌아가는지 그래서 그 중간점을 찾는 거예요. 엄지가 여기 있었잖아요. 아, 그럼 이쯤 되겠구나. 그럼 내가 엄지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잡고 스윙을 한번 해봐야지. 그럴 때 여러분의 구질이 어떻게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비거리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말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 아무래도 그립을 이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의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색한 거를 익숙함으로 바꾸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멤버분들을 위한 영상은요, 이 방법적인 걸이 멤버십 영상란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계속 이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대한민국 최고의 멤버십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플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